상인 친구들 오늘 도구와 함께 리듬에 따라 움직여요. 선생님이 리본을 이용한 체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여러분이 동작 익힐 것은 원 만들기, 나선 모양 만들기, 파도 모양 만들기, 팔자 돌리기 등의 기본 모양을 하고요. 더 많은 동작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리본을 가지고 움직여 보니까 좀 힘있게 흔들면 리본 끝이 바닥에 닿지 않고 여러 번 움직일 수 있어요. 한번 큰 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을 크게 저어 주세요. 예, 그러면 원이 크게 나오죠? 그 다음 나선 모양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선 모양이니까 조금 세차게 돌려주면 나선 모양이 표현이 되네요. 그 다음 파도 모양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모양은 소리가 들리나요? 네, 오, 아주 좋아요. 팔자 모양도 해보겠습니다. 예, 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막대와 노끈을 이용해서 막대 리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주 움직임을 빠르게 주니까 괜찮게 이런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움직이면서도 멀리 가면서 가까이 오면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리본 막대 연결한 다음에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다양한 모양을 움직임을 줘서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손은재 선수의 음악에 맞춰서 우리도 한번 리듬 체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지금 좀 재미있어졌어요.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한번 내가 이 리본 꼬리가 땅에 닿지 않게끔 표현해보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연습하겠습니다.